어려우신 분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저희 곁에 있고 저희와 함께 공존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배울 때도 고아원 같은 경우에 가서 그냥 이발해주고 그냥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있지 않았나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 그 왜 나눠 먹는 아이스크림 친구랑 같이 갈 때 더운 날 쪼개서 하나를 나눠주면 같이 나눠 먹는 추억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선행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친구들하고 그냥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힘들잖아요. 누가 저를 도와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살아가면 되거든요. 절약하면서 뭐 제가 하나 안 쓰면 되고 적게 쓰면 되는 거니까. 우리 주위에는 정말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영업을 이제 하기 때문에 개인 시간이 많이 없어요. 뭐 단기적으로 뭐 행사를 한다든지 뭐 기부를 한다든지 찬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착한 가게들의 사연을 되게 많이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 이런 가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선정된 가게 입장에서도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나눔을 좀 중단할까 생각했었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누었을 때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힘이 많이 났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저희가 이 가게를 지속하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